류근 시인. 내일이 정경심 교수 항소심 판결 일이로군요. 뒷골목 선술집에서 눈송이 같은 애인과 낮술이나 마시던 낭만주의자 겸 감상주의자 겸 냉소주의자였던 저를 굳이 쪽팔리게 해서 공연한 검찰개혁 논자처럼 맹글어버린 사건입니다. 대단한 정의감이라거나 도덕적 감수성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시대의 부조리와 불의한 이면을 확인하게 해서 짓떨리는 분노와 치욕을 느끼게 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가족들과도, 친구들과도, 선후배들과도, 심지어는 애인들과도 등을 지게 만든 사건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온갖 위선자와 기회주의자와 악마와 짐승과 벌레들을 목격하게 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에 비교적이란 표현 궁색합니다만, 비교적 성실하고 양심적으로 살아온 한 가족을 산채로 능지처참하고 부관참시한 사건, 시대의 뚜렷한 분기점이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제 많은 시민들이 검찰과 언론과 사법부와 보수 참칭 구더기들의 진면모를 알아버렸습니다. 결코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자본의 힘에 패배하고 결탁한 자들이 대명천지에 이재용을 놓아주는 세상이긴 합니다만, 조국 전 장관 일가족 멸문기도 사건을 겪으며 깨어난 시민들의 실력은 이제 저들의 폭주와 야만을 그냥 두고 보지만은 않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것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어이없는 일을 너무 자주 일상적으로 겪다 보면 정작 중요하고 긴박한 일들조차 무감하게 흘려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역사의 적들이 원하는 방식입니다. 부디 다시 정신을 가다듬어서 저들의 저질 광란을 지켜봅니다. 그 끝을 지켜봅시다. 여러 가지 명백한 반증에도 불구하고 패륜적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와는 반드시 다를 것이라고 믿어봅시다. 이재용이 나오는데 정경심 교수가 갇히는 나라는 누가 봐도 지옥이 맞습니다. 지옥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놈들에게 세금 바치면서 살수 없으니 밀양이나 꿈꾸게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 밤에도 식빵 생각이 간절합니다. 모두들 안녕히 주무세요. 류근신.